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아, 3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효력 빡세게 정리되어 있죠. 일단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런 얘기거든요. 아,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갑소유.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얼마에 매매했다 할까요? 아, 2억에 매매 계약했다 할까요? 2억. 아,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아,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갑이 너에게 그돈 받고는 못 팔겠다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두번 팔았다. 이중 매매입니다. 일단 이중 매매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 간에 요 2억으로 한첫 번째 매매 계약도 물론 유효한 거고요. 을과 병 간에 3억으로 매매한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 문제는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첫째 소유권은 선등기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문제인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도 여전히 뭐 하단 얘기죠? 유효하단 얘기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가 없겠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에 알파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는 이행이익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입니다. 땅값이 2억에서 3억으로 폭등했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얼마를 벌수 있었죠? 1억을 벌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행이익이 1억이니까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갑은 을과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되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우리 판례는 제2 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두 번째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적극 가담한다는 말은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적극적으로 꼬셔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결국 이 이중 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 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몰랐든 알았든 유효한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가 됐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자,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갑에서 병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고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1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 거죠. 뭐는요? 채권은. 따라서 을이 직접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 법률 무효예요. 병에게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또다시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가 지금 보시면 원칙 나와 있고요. 예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4번 해가지고 쭉 남아있죠. 좀 복잡하게 남아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숙지하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면 끝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이 나와 있죠. 일단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은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입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취득 아닙니다, 그죠? 2번은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등기 담보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미 없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주의하셔야 되고, 설명드릴 겁니다. 1번과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닌데, 매매뿐만 아니라 갑과 병이 갑이 을에게 팔고 증여한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률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권을 준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률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4번도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1번과 3번인 거예요. 자,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걸 이중매매 법리라고 하는데,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의 권리를 뭐할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대는 거죠. 첫째,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이죠.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교재 1번입니다. 자, 명의 수탁자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분한 경우에 제3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름을 빌리는 계약이에요. 따라서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서 을 앞에 형식적으로 등기해준 경우,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빌린 사람을 명의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갑에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요 제3자는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우리 교재 3번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입니다.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20년 동안 점유해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을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요 병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 병은 어떻게 되느냐?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중매매 요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아주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 제가 유용화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숙지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외울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페이지 41페이지까지 온 거예요. 자, 41페이지 오시게 되면 박스 밑에 3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특히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요.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인정한다, 나중에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인 거죠. 따라서 나중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효과가 주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고 나쁜 짓이기 때문에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될 수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할 필요도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둘 중에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당사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밑에 것부터 인질범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네 딸을 데리고 있다. 3천만 원 붙여라.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인질범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다. 약속한 대로 3천만 원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줬어요. 주고 나서 번인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그준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불법은 그 인질범이 저지른 거고 그 당한 사람은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예외인 거죠. 따라서 인질범에게 준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예외인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원칙이 문제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도박빚, 도박채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지게 됐다.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도박빚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도박빚을 을에게 갚았어요. 변제했을 때 나중에 갑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도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나쁜 짓을 한 놈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갑이 을에게 갚은 이 3천만 원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박빚은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 없지만 갚았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 을녀를 만나가지고 첫 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약속한 대로 첩이 돼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갑도 을에게 이 빌라를 이전 등기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을 때 수년이 흐른 후에 갑이 을에게 너와 나와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고 네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니까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는 거죠?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빌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판에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 측 수익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에게 이미 소유권 자체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고요. 특히 이행한 것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자체가 확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인질 사건의 피해자처럼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법률행위.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설명드리면 잠깐 설명드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민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설명드릴 거예요.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요거를 우리가 공방고로 바꾸면 채무회피죠. 채무회피. 그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는 돈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채무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7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건 뭐죠? 세금 회피죠. 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7번 양도소득세를 목적으로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 대금으로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죠. 1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이중매매입니다. 뒤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를 했다, 증여했다,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따라서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이을 중 반사회적인 것은 리을 하나이기 때문에 요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답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